절대 일부정사 못하는 사주예요. 앞으로 결혼을 또 하면 할 수도 없어요? 결혼을 해도 본인이 팔자가 조금 남달라요. 아, 뭐 진짜요? 좀 외로운 사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집에 앉아서 또 살림만 할수 없는 사주예요. 고지식하고 아, 그래요? 보수적이에요, 저.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개방적이게 보일 수는 있는데, 생각도 많고, 신경도 예민하고, 남편밥만 먹고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근심 걱정이 더 많아지는 사주거든요. 그래서 혼인을 했을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머릿속에 근심 걱정이 늘 있고, 직업이 뭐예요? 그냥 회사원이에요. 네. 뭐 분야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회사 자체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봤죠. 뭐 그러니까 뭐 회계 업무도 해보고 물류 업무도 해봤어. 그러니까 뭐 그 무역 지금 업무도. 뭐냐고. 지금은 그 교육하는 그나마 잘 맞는데. 맞는다고요? 근데 저는 너무 하기 이게 싫어가지고 이게 처음으로 이제 이 일을 맡았는데 그럼 언니는 뭐가 하고 싶어? 그냥 회사가 싫은 것 같아요. 회사를 그럼 자꾸 사업이 하고 싶어? 떠나고 싶고 뭔가 좀 자유롭고 싶은 것 같아요. 얽매이는 게 싫은 것 사업을 해도 다 얽매이고 같아요. 그래요. 그럼 시집 가세요. 아, 시집은 별 생각은 어? 없어요. 시집 가서 살림도 못 해요, 언니. 근데 워낙 고집이 있네요. 아, 그래요?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는데. 아,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적어도 올해는. 올해는 그만둘 생각은 없는데. 적어도 올해는 언니가 을묘생이 개묘년을 만났잖아요. 그럼 토끼가 토끼를 만났기 때문에 크게 좋은 운이 아니고 특별히 나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좋은 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또 언니가 49수고 올해는 생각만큼 내가 움직여도 움직임이 순조롭지 못하고 변화를 줬을 때도 그 변화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선택도 힘들고 갈팡질팡하는 그냥 단순히 이게 싫고 이런 부분이지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원래는 교육 또는 금융, 또 언니가 뭐 강의를 하든지, 뭐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내가 설명을 하든지 뭐 이런 게 맞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교육이고 강의잖아요. 네. 선생 소리를 듣는. 근데 그게 아니면 본인 장사하세요. 뭐 커피숍 같은 것도 좋고. 너무 힘든 일은 못 하거든요. 언니가 막 식당 이런 거는 못 해요. 근데 커피숍도 물론 뭐 보이기가 커피 팔고 이러니까 좋은 것 같아도 쉽지는 않지만 그나마 언니한테 맞는 걸 찾자면 그거예요. 계획하셔서 하셔도 되는데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으면 뭐 시집 가야지 어떻게. 그러면 근데 뭘 해도 언니가 마음이 편치가 않을 것 같아. 뭘 해도. 원래 제가 그런 성격인 아니죠. 지친 거죠. 거예요? 내가 그냥 벌어먹고 사는 자체가 좀 지치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아무것도 좀안 하고 싶기도 하고, 놀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가고 싶은데 가고, 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 집에만 있고 싶고 이런 건 아닌데, 좀 지친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외로운 사주고 고독한 사주라서 그렇지 밥을 먹고 살기가 힘들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그렇지만 밥 먹고 살기가 힘들고 나이 먹어서 박복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뭔가 그 경제적으로
힘들지는 않지 뭔가 부자가 되거나 좀 그런 건 없어요? 언니 부자 되고 싶으면 부동산 사. 저 그쪽 되게 관심 많거든요. 어. 그리고 부동산 식을 해도 뭐 경매, 부동산 혹은 분양, 영업, 화장품 뭐 이런 쪽도 언니한테 좋아요. 근데 나는 일단은 내가 부자가 되려면 현금을 모아서 부자가 되려면 힘들거든요, 언니가. 근데 부동산에 복이 있고 내가 사는 게 부동산 복이 있으면 올라가잖아요. 그런 쪽에 언니가 덕이 있으니까 부자 되고 싶으면 부동산으로 움직이세요. 그러나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건 안 돼요. 그런 건 관심 없어요. 부동산은 경매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뭔가 운이 안 맞는 건지 더 공부해. 부동산 쪽을 계속 공부해도 괜찮을까? 네, 50 지나고 나서는 재물이 좀 풍부해져요. 아, 그래요? 언니가 50 이전에는 네. 사실상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는 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답답한 날들이 많았을 거고 50대 이전에는 벌어서 언니가 그렇다고 막 계획성이 없고 그런 것도 아닌데 금전적으로는 벌어서 새 나가는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재테크 같은 거에도 또 눈이 좀 어두웠다고 봐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눈을 조금씩 떠서 맞아요. 움직이려고 하는데 맞아요.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것이 짜증나고 울긴 하고 화기가 나는데 맞아요. 50대 이후부터는 좋아지고 금전적으로 지금부터는 불어나고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네. 은근히 건강이 신경이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 몸으로 내려와요. 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있지만 본인은 조금 특히 그래요. 갑자기 내가 신경 쓰면 몸이 막 다 죽겠고 네. 뭐 누구나 다 그렇긴 하지만 언니가 건강이 명이 짧거나 이런 건 아닌데 건강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특히 어디가 안 좋을까요? 언니는 갑상선, 방광, 자궁, 위 뭐 이런 대통인데 네. 나는 큰 병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근데 조금 조금씩 있잖아. 막 네. 골골 80 네. 그런 것들. 네. 그리고 얼굴이 네. 전체적으로 밝아야 되는데 어두워요? 내가 일이 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네. 그늘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돈이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내 억지로 안 되는 거지만 네. 그냥 자꾸 긍정적으로 네. 하셔야 되는 부분. 얼굴 어두워 보여요? 얼굴이 약간 근심이 있어 보여. 그리고 되게 지쳐 보여. 오늘 지쳤어요. 건강은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저 남자복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제가 혼자 계속 살아야 되는 게 좋은지 혼자 사는 거지 남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남자를 보는 네. 어떤 시선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뭐 차라리 네.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나를 아예 행복해주게 나를 마음을 아예 채워주거나 근데 네. 언니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약간은 다 뜨뜨미지근해. 그리고 또 본인이 자존심이 강해서 남자한테 뭘 맡기고 남자한테 기대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남자한테 잘 속을 털어놓고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근데 아직은 남자 운도 없고 네. 또 만났어도 그냥 지나가고 이랬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씩 좋아져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제가 뭐 조심해야 될 거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거 크게 없어요. 뭘 맨날 그렇게 조심해?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차 조심, 교통 괜찮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동산 쪽으로 하고는 있고 그러니까 뭐 조그맣게 뭐 사놓고 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정리할 건 정리를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올해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 가져가는 게 좋겠다. 만약에 제가 부동산 쪽으로 방향이 어느 쪽이 좋겠다, 혹시 그런 건 있을까요? 그게 뭐야? 너무 포괄적이잖아. 포괄적인가요? 언니가 네. 건물이면 건물, 네. 땅이면 땅. 어? 내가 이걸 사고자 할 때 조금 덩어리가 크거나 망설여지거나 이런 건 물어보세요. 그때. 어떻게 알아 지금? 언니 평생 땅 사지 마라 그런 사람이 어딨어. 언니는 평생 건물 사지 마라 그런 내가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문서가 들어오는 시기. 네, 네. 어? 그럴 때 내가 큰 문서운이 예를 들어서 가을에 있는데 어? 저월달에 이상한 조그만 문서를 그지같이 잡았어. 그러면 나중에 가을에 운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어? 그런 것들을 신년의 운세를 보시거나 이거는 내가 너무 판단이 쓰지 않는다거나 네, 이럴 때는 좀 조언을 구하세요. 제가 그런 부동산에다가 어떤 사업이랑 같이 접목해가지고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 그때 가서 하세요. 지금은 움직이지 말라 그랬잖아.